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지수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웃으면서 이렇게 좀 오프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수익이 안 나면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 뭔가를 바로 잡으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동안 계좌 수익 마이너스를 힘드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반드시 만회하셔야 됩니다. 또 힘든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도움을 주시기 위해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델리맵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또 정신없이 수익을 또 챙겨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단 말이죠. 예, 아무래도 제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이 드는 경우는 네. 적자 기업이거나 말도 안 되게 제로 테마로 주가가 급등한 케이스가 이번 장에서는 소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노란톡이나 저희 방송에도 계속 좀 얘기 드리지만 어닝 시즌에 실적주로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 명절 이후 그리고 이번 주에 또 FOMC가 끝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거나 아직도 기술적으로 매수가 부근까지 못 얻어온 종목들이 많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투자 방법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런앤런에서 잘 좀 계도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방송은 이제 시황도 그리고 종목 또 교육까지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프로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럼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FOMC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상대로 25BP가 올랐고, 재밌었던 거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에요. 맞습니다. 네, 발표 이후에 올랐는데 네. FOMC의 해석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 제가 시장을 좀 봤을 때는 현재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네. 4.5에 4.75%가 된 거잖아요. 로머 스텝 25BP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중립금리 얘기를 5.2%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룸이 한 0.5%포인트 남아있다는 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예측이라보다는 대응의 영역에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한 25BP를 한 번 더 진행한다거나 네. 아니면 좀 한 번 더 가서 한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금리는 이제 고금리 수준으로 좀 동결이 되다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저하고의 시장이 올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반등이 이제 하반기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 임할 때다. 맞습니다. 손 놓고 계실 때 아니고요. 네, 실적이 좋은 친구들 위주로 포트에 열심히 담으실 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종목 담아가야 되는지 이따가 종목 시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테슬라도 급반등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대부분 배터리 종목이 강하긴 하지만 또 삼성 SDI가 대형주임에도 치고 올라오는 네,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또 삼성 SDI만의 또 매력이 있을까요? 아, 맞습니다. 젠5라고 하는 이제 대형 전지, 뭐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인데요. 네. 삼성 SDI 제가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분명 있었습니다. 회사의 스탠스와 정책 방향성이 수익성 기조에 중점적으로 가겠다라는 회사의 방향성이 저의 어떤 투자관과 좀 맞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100% 전기차에 오리엔티된 기업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LG는 좀 정정하자면 LG 화학에 대한 좀 정정을 제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 이제 상장회사가 SK이노베이션인데 저변 확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판매하는 거에 집중했고 수익성보다는 매출 외형 확장에 좀 중점 좀 뒀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아무래도 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쵸. 실적주들 특히 삼성 SDI 이번에 실적 굉장히 호실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여타 다른 두 개 배터리 셀 회사들보다는 삼성 SDI 주가가 훨씬 더 큰 폭을 잘 치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저희가 반추를 해보자면 결국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세는 우상향해서 만들어 갈 거다라는 포인트를 좀 주안점을 더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 앞으로도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얘기 드렸던 거는 눈높이는 살짝 낮추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유일하게 가장 확실한 곳은 2차 전지 섹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전문가님의 또 채널 추가나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또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대로 참여해주시면은 충분히 도움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중소형주 어닝 시즌 섹터 내 순환매를 잡아야 된다. 이젠 중소형주다. 왜냐하면 중소형주의 실적 시즌이 이제 막
막 시작이 됐으니까 이 말씀을 이전에 런앤런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역시 중소형주가 확실히 강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거든요. 맞습니다. 다음 주도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할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강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 발표들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대부분 다 마무리하고 끝낼 국면에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럼 이미 재료는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재료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는 결국 중소형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중소형주 뭐 시총이 작은 기업을 사자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특히 IT 쪽 관련된 섹터를 좀 얘기 드려보자면 제가 좀 노란톡에서 그리고 제가 주간 특징 좀 가져왔던 건 이제 KINX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네. 이 기업이 한번 전고점을 추세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직 덜 간 기업도 유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주식컨터나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파수도 좀 덩달아서 같이 따라가 올라간 기업들이 있고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시세가 분출된 기업들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아직 바닥에 있는 기업들 접근하시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중소형주 중에서 좀 옥석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또 대형주보다 리포트도 조금 덜 나오고 이제 시장에 관심이 좀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이라든지 차트상 낮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도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많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탐구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주를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역시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수익이 오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처음 들어오셔서 주식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쵸? 결국 이 시계열로 길게 본다면 대부분 계좌 수익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정보도 다 공개가 돼 있고 합리적인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100%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근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공부한 만큼 합리적으로 가져가고 합리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곳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공부는 이따가 또 전문가님이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인데 태조 이방원의 재림. 저 예전에 태조 이방원 한참 이제 뭐 유행어처럼 갔다가 맞습니다. 쏙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주가 급락하면서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좀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태조 이방원 중에 뭐가 제일 셀까? 뭘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까? 또 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 런앤런에서 네. 그 강의 때 제가 태조 이방원 재림이라고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두 개 기업을 좀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섹터 내에서도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당연하게 뭐 이미 최근엔 소재 쪽에 시세가 났기 때문에 네. 아직 덜 간 장비 쪽에 대한 접근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번 주는 뭐 특히나 우주항공 쪽 강했잖아요. 네. 방산 쪽. 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인텔리안테크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우선 이쪽은 좀 배제를 시키고 상대적으로 아직 안 간 기업들, 안 간 섹터를 좀 찾아보자면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장비가 될 것 같고요. 조선 섹터도, 그리고 특히 조선 기자재 쪽, 조선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긴 돌았어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번 주에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오는 부분이었고 장기평성도 한 번에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강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덜 간 쪽이라 본다면 전 조선 기자재 쪽을 보시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좀 찬찬히 보실 필요 되지 않을까. 대신 최근에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일단은 좀 조선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자력 관련된 종목은 약간 기술적 부담이 좀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맞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간 증시 점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이런 종목들 어떻게 매매해야 되나요? 직접적으로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또 전문가님의 또 식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추가하시고 정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중에 노란톡방에 또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채널 추가가 어려워요 이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고요. 추후에 또 노란톡방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채널과 노란톡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많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추가해 놓으시고 좋은 수익 지금 챙겨가셔야 됩니다. 또 챙겨갈 시기에 수익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주관적인 점검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종목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또 파볼 시간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런앤런에서는 이제 한 번 나오고 사라지는 종목이 별로 없다. 네, 나온 종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 네, 왜? 좋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좋은 기업이 계속 좋겠지 갑자기 안 좋아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런앤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종목은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폭발적인 시세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릴 종목도 이전에 채널이든 노란톡이든 이전 방송이든 다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고 그런 종목들이 또 엄청난 수익을 냈으니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 이게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도 좀 엮여있는 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또 민감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좋은 시세를 냈어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좀 좋은 시세를 냈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AP위성이라는 기업은 시세가 가장 강력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그 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지양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글로벌 비행기 제조사들한테 이제 티어 1 기업에 속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플러스 알파를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가항공사 비행기들은 대형 그 비행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비행기를 이제 화물칸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네. 그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독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회사가 결국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그거 관련해 수주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주항공 테마가 강력하게 좀 시세들이 붙으면서 오랜만에 좀 태조 이방원 쪽이 시세가 붙으면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좋은 자리 산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제로 테마도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강한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여타 주식헌터 방송에서도 노란톡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주간 특징으로 다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달리는 말보다는 조정 구간을 활용하셔서 다시 한번 좀 매집 구간을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식 격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이 있기는 한데 그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행에 옮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하는 위치 자체를 부담스럽지 않게 가져가시는 게 또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역시 이제 노란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자신감 있게 밀어붙였던 종목인 만큼 또 그만큼 강하게 또 V자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네요. 또 실적이 네. 좋기 때문에 하락할 때 오히려 쫄지 말고 매수할 기회다. 또 이런 말씀을 또 자주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쫄지 말고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쫄지 말아야 되는 기업은 딱 한 가지 유형입니다. 실적이 과거에도 좋고 미래도 계속 좋아질 기업들은 파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잘 낮추면 그만큼 내 수익률 낼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습관도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는 사실 IT 섹터에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퍼가 굉장히 낮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가 뭐 아무런 재료도 없이 그냥 실적에 기반해 주가가 올라갔던 걸로 좀 보여지고는 있어요. 이번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에 좀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대적인 경제상 이제 위챗에서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 안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위챗의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아프리카로 돌아왔다.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결국 실적 자체는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미진하긴 하지만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강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번 주에 강하게 급등한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이 되고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뭐 벗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수에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뭐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그런 우려감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좋은 견조한 실적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실적 지표가 변하지 않았는데 뭔가 심리적인 이슈로 밀린다면 또 더없이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 모트렉스. 여기도 역시 노란톡에서 한 100번 정도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자율주행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표출해 주신 만큼 네, 모트렉스 역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된 섹터들 요즘에 순환매가 또 엄청나게 돌고 있는데 모트렉스도 또 추가적인 상승 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추가적인 상승 룸이 가장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삼성전자 유증 때문에 주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여타 다른 뭐 로보티즈, 로보로보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적자 기업인데도 주가가 오히려 잘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 저는 이제 모트렉스 얘기 드릴 때 실적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적 패턴이라는 건 분기별로 계속 실적,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인데 거기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실적 성장주 기업이고요. 그리고 몇 안 되는 돈 버는 저는 자율주행과 뭐 AI, 로봇 쪽에 다 연결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막판에 이번 주에 좀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난번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전 저점보다 높게 저점을 만들고 있고 다시 한번 추세를 우상향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도 또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시세가 난 종목들을 또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많이 또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이제 바구니가 비었으면 또 채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좋은 종목들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맞습니다. 또 채워 주실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채널과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DR텍인데 요건 그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 설명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우선 영상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뭐 이게 뭐 임플란트 이런 쪽도 연결이 돼 있고요. 사실 그 디텍팅 기능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때 이제 그 지뢰 찾는 제거주 이런 걸로 좀 분류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런 어떤 제로 테마로 좀 가급적 안 엮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가가 한번 휘청이 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상당 기간 또 소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다시 한번 주가를 우상향으로 만들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지뢰 지테트주로 좀 연결됐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실적이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적 뭐 가서 보시더라도 현저하게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있죠. 단순히 이제 실적이 좋다 이게 아니라 또 분기별로 나눠봤을 때 또 좋아지는 추세에 있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적이 한번 좋았다가 또 무너지면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업이 네. 돈을 벌 때 일회성 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제대로 가치 부여를 안 하는 게 시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회성 요인들은 제거를 하시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치뿐만 아니라 그 수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분석을 하셔야 제대로 실적을 보는 거다. 그리고 항상 강조해 주시듯이 기업은 본업을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업을 잘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지 본업도 못하는데 성장을 한다? 이거는 약간 어불성설일 수 있다. 요 말씀도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펀더멘털 분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이것도 정말 지겹게 많이 말씀을 하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님과 같이 하신 분들이라면 매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그런 기업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무가입니다. 나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주죠. 맞습니다. 카메라 모듈 주고요. 네네. 삼성 스마트폰이랑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3D 카메라 센싱 기능 때문에 이제 로봇 쪽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 쪽.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카메라라는 부분이 다양한 산업군에 많이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나무가로 이번 주에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상대적 가격에서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요. 결국 이번 주에 지수가 끌어올리면서 같이 이 기업도 막판에 좀 피날레를 나면서 주가가 좀 시세가 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모듈주는 저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 로봇, 드론 뭐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면 충분히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앞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 있는 섹터가 또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무가까지 살펴봤는데 결국 이런 개별주에 대한 대응 또 잘 하시려면 또 전문가님과 같이 하셔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움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이제 전문가님 방에서 제가 또 그 같이 가끔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부, 노력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그 고기만 잡아다 주면 나중에 이제 고기 잡아다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돈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식시장도 있고요. 부동산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뭐 쉽사리 뭐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결국 투자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만의 또 중심을 잡고 또 매매를 하셔야 되고 실적이라는 것이 자기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또 그런 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 나올 때 잠깐 생각한 게 이번에 그 갤럭시 언팩이 또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행사가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23이 이제 공개가 됐고 또 울트라의 화소가 뭐 두 배씩이나 이제 향상됐다.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갤럭시 최신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폰이 나오면 최신폰에서 좀 밀리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데 그래도 카메라 모듈주가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으니까요. 갤럭시 S23이죠. 네, 23에 맞습니다. 대한 성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경제 일정을 또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주 어떤 일정들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일정이네요. 실적이죠. 한국조선해양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다. 아까 이제 그 태조 이방원 중에 조선 괜찮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조선 섹터 내에서 조선사들만 놓고 본다면 우선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급격하게 좀 올라갔고요, 주가가. 네. 아직 덜 간 기업을 좀 얘기 들어보자면 한국조선해양이 좀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는 4분기 실적이 될 것 같고요. 네. 한국조선해양이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태양광 기업도 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다 보니까 같이 조선이나 태양광 쪽에 대한 어떤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이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실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룹주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다른 조선업체나 뭐 해운업체까지도 넓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또 어떤 실적 발표가 나오는지 네,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정도 한국 일정인데요. 옵션 만기일이네요. 네, 선물 옵션 또 동시 만기일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예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 지수 변동성이 동반이 좀 되나요? 뭐 예전보다는 좀 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보다는 덜 반영되는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좀 이번 주 주간 증시 일정으로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수 자체가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피로도가 많이 좀 누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조정 파동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전후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FOMC까지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이고 현금화 시켜서 다음 조정 구간에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달려들 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노란톡에 많이 얘기 드렸고요. 선물 옵션 전후일부터는 약간은 시장에 대한 경계감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주간 증시 일정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제 옵션 만기일에 변동성이 실려서 만약에 지수가 단기간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준다면 그때를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한 단기 부담이 해소되는 시점, 조정 시점은 오히려 또 좋은 기업을 또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옵션 만기일을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일정 한번 볼게요. 4분기 GDP 예비치의 영국인가요? 맞습니다. 네, 영국이 이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시간 10일 16시 4시인데 어때요? 지금 컨센서스는 괜찮은가요, 지금? 컨센서스는 약간 밀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GDP가 밀린다는 건 그동안 이제 인플레로 인해서 시장이 넘어졌던 게 어떻게 보면 이 악재에 대한 이벤트가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벤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빅 이벤트는 이번 주에 FOMC 노멀 스텝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이 끝났고요. 뭐 영국 정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EU에 가입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따로 또 측정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한번 좀 주요 국가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파월의 언급을 시장은 어쨌든 1차적으로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약간 시선이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 올리냐 내리냐 올해 금리 인상 끝나냐 안 끝나냐 요거에 엄청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으로 약간 바뀌었다라고 시장이 생각한 만큼 다른 경제 지표 실적 이런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영국의 GDP도 넓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미국의 디즈니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요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기업별로 확실히 좀 많이 달라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천차만별적으로 네, 나오는 그쵸. 것 같고요. 네네.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와서 시간에서 굉장히 좀 급등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AMD라는 반도체 기업도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와서 주가가 좀 많이 들어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닝 시즌은 실적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꼭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실적은 꼭 챙기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기업 실적 나는 한국 주식 투자하는데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 연관되는 한국 기업이 분명히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주 일정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이렇게 굵직한 일정은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실적에 시장이 조금 더 주목할 수 있으니까 종목을 좀 더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강의 들으러 갈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기술적 반등을 하는 그 마무리 중에서 자주 연출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네.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해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한 80%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보이는 패턴인데요. 그 부분이 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좀 주가가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런앤런 강의는 기술적 분석이네요. 또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일전에 런앤런 시간에서 이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차적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 2차적인 반등은 실적이 견인차를 해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1차적인 기술적 반등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바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역배열에서 저점을 조금씩 좁히면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수급이 붙다거나 또는 실적이나 재료 모멘텀의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역배열 바닥 구간에서 차곡차곡 잘 모아가면서 결국 2차적인 슈팅까지 노릴 수 있는 최고의 패턴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상승 확률이 매우 높은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형 삼각수는 패턴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점은 계속적으로 그대로 그리고 저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직접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매번 강의 드리기 앞서서는 기술적 분석과 실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다른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적은 너무너무 좋은데 소외가 되고 있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요. 소외되어 있는 주식, 호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부진한 소외주들, 코웨지라는 건 결국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못 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어닝 시즌에 특히 더더욱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왼쪽에 있는 건 결국 시장의 관심, 뭐 일례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사실 주강 특징주로 가져왔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KM이 아니고요. 5G 관련된 기업이 아니라 KNW라고 해서 반도체 투수가스와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자회사 계열사로 갖고 있고요. 인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모빌리티 산업이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안 좋았죠. 뭐 현대차, 기아차, 2차 전지 섹터 물론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반대급부에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KNW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그 외에 M&A가 된다는 이슈가 터지면서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기업의 실적 차트 그리고 기업의 흐름 주가 차트를 보게 된다면 상승형 삼각수는 패턴에서 다시 한번 그 끝자리
결국 이 상승형 상승 고점은 그대로고요. 저점은 높아지면서 이 완성되는 자리에서 슈팅이 나옵니다. 결국 그게 재료 모멘텀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따 실제 좀 사례들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어느 시즌에는 소외되어 있는 주식들 잘 찾으셔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 보시면 고점은 그대로입니다. 고점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점 자리는 그대로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수평선이 돼야 되고요. 이 밑에는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가 될 거고 결국 이 패턴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매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일전에 설명드렸던 패턴 제가 중요한 거 몇 개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중 바닥 패턴, 역헤드의 숄더 그 패턴들이 신뢰도가 높을 수 있는 패턴들이 뭐냐고 얘기 드리면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라고 드렸는데 이 상승형 삼각수렁 패턴을 만들면서 이중 바닥 패턴이 나온다든지 역헤드의 숄더가 나온다든지 매집봉이 출회가 된다든지 다양한 힌트들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힌트를 받고 나서 편하게 좋은 자리에 산다고 한다면 결국 상승형 삼각수렁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슈팅이 나오거나 결국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 고점은 계속적으로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매집봉이 출회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패턴으로 놓고 본다면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아니면 혹은 삼중바닥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이 고점들을 연결한 선들을 쭉 이어놓고 나서 마지막 자리에서 바로 큰 슈팅이 나옵니다. 상승형 삼각수렁 패턴은 기본적으로 이 끝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지만요. 마지막에 재료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 드린 것처럼 강력한 저항대를 수급을 통해서 급격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요. 다시 한번 이 자리는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런앤런에서 강의 들은 이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의 내용들은 다 아셔야 돼요. 기존의 강의들 찾아보셔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찾기 힘드시니까 노란통이나 채널 추가하면 제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 패턴 안에서 다양한 게 녹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테두리에서는 상승형 상하수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점은 그대로고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매집봉 강의 드렸던 거 매집봉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매집봉 나왔죠? 그리고 나서요. 이중바닥 패턴 나오고 삼중바닥 패턴 나오고 막판에 상승형 삼각수렁 패턴을 완성하면서 슈팅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편안한 주식 투자,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서 시간에 투자한다면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너무 조바심이 많이 나죠.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모아가는 게 맞고요. 결국 이런 어떤 인내와 시간이 결국 수익에 비례된다는 걸 실적 성장주를 통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에 대한 전도사가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만큼 확실한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없습니다. 실적은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신감이 될 거고요. 그때도 제기 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좋은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만약에 글로벌적으로 전기차가 100% 다 보급이 된다고 한다면 성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결국엔 실적이라는 거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기차 시장 안에서 니치 마켓을 통해 자기만의 영역이 명확한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어떤 재료 테마, 뭐 산업 섹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투자해야 할 기업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근거, 트리거가 되는 건 결국 실적이라는 얘기를 또 드리겠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집봉 강의는 계속 제가 얘기 드렸죠.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이상 지지선 부분에서 나오면 좋다.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지지선 부분이잖아요. 밑에 지지선 부분에서 거래량이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 또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몸통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은데 사실 뭐 역망치형 캔들 얘기 드리면서 실적 성장 중 역망치형 캔들의 윗꼬리를 잡아먹는다 얘기 드렸죠. 이 부분까지 같이 연속적으로 이거를 다 복합적으로 연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노란통이나 채널 오시면요. 제가 지금 그동안 했던 매우 매우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기업은 첫 번째 HK이노엔이라는 좀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 상승형 삼각수렁 패턴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고점이고요. 여기가 고점입니다. 상승형 삼각수렁 패턴을 만들고 나서요. 다시 한번 좀 밀렸긴 했지만 결국에는 재차 상승한 흐름을 보였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숙취
이 해소제죠. 네. 컨디션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한국콜마에 인수가 되면서 사명이 변경된 기업이죠. CJ 헬스케어라는 기업이었는데 한국콜마 기업이 되면서 그 앞자리만 딴 이니셜을 붙인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에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부의 만남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은 어떤 술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숙취 해소제도 많이 안 팔렸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 이 숙취 해소제에 대한 어떤 실적 회복 플러스 알파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기술력을 명확히 갖고 있는 회사고, 이 부분이 중국과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1년에 2020년 대비해서 역성장했지만 2022년에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2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추산을 전환하기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도 조그맣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슈팅이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파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가가 밀릴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결국 실적 주다라는 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매번 얘기 드리지만 삼성전자처럼 실적 영업이익 규모가 뭐 몇 조 단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년에 10억 벌었는데 올해 30억 벌었으면 동사의 실적 성장은 300%입니다. 결국 주가라는 건 300%인 거지 삼성전자가 1조 번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1조 원을 벌었는데 3조 원을 벌 수 있을까요? 3배 가까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RAM 시장과 NAND 플래시 시장에서는 이미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 점유율을 급격하게 높이려고 한다면 쉽지 않은 거죠.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될 텐데 상위 탑티어 회사들은 이미 기술력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도 분명 폭발적인 주가 성장, 결국 폭발적인 주가 성장은 폭발적인 실적 성장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이런 기업들을 잘 찾는데 주안점을 두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사례 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메타버스, 뭐 NFT, 뭐 이게 엔터 산업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하지만 실적이 못 버티는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대부분 기업들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온 상태이고요. 특히 고점 대비 하락폭만 해서 그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디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주가는 밀렸습니다. 근데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한다고 한다면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1차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에서는 시세가 부실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큰 그림 안에서는, 큰 그림 안에서는 여기에 고점들을 한번 쭉 연결해 보시고 생각하시고요.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 이중바닥 패턴이 나고 저점을 높였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죠? 이 저점이 최근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진다는 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는 늘렸지만 시세가 엄청나게 분출이 됐고요. 실적을 한번 보시자고요. 다른 메타버스 기업들 돈을 버나요? 물론 동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에 100% 오리엔트가 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드려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린 바는 거고요. 실적을 보시면 2021년에 영업이익은 132억입니다. 작년 예상 영업이익은 166억 원이 될 거고요. 올해는 304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결국 지금의 이 주가 흐름 차트를 만들고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보다 지금 주가는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결국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제로 테마에서 일시적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추세 전환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실적이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면서 또 세 번째 사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회사입니다. 큐브 엔터고요. 실적을 먼저 좀 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절대적인 규모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720억인데 영업이익은 12억밖에 안 된 너무 작은 회사네. 근데 2022년에 영업이익이 68억 예상된다고 한다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5배. 500%가 성장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주가는 한번 1차적으로 시세가 분실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고
지수 따라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역해든지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시세가 분출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는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간 거죠. 그렇죠. 한번 여기서부터 연결해볼까요? 여기서는 만약에 고점도와 도점을 연결한다면 이제서야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완성을 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DOU 그리고 HK인호엔처럼 다시 한번 지수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락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결국에는 동사가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에도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예상 컨센서스대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추세를 완벽히 바꾸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실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편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죠.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1차 시세 분출했고요. 다시 한번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이렇게도 그렇죠? 상승과 상각수렴 패턴이 되겠죠.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을 높였으니까요. 단기간에 그리고 아주 매우 빠르게 이런 기업들은 결국 실적주들,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이 어떤 주가가 제자리 찾기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경기 불황기에 좋은 기업이죠. 롯데칠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롯데그룹의 어떤 계열사로서 다양한 제과류를 팔고 있는 그리고 식음료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소비를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실적은 2020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927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에 이 2020년 코로나 기저효과에 완벽히 탈바꿈하면서 실적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성장했고요. 작년에도 실적은 또 400억 정도 덜 벌 정도로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칠성이라는 기업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 최근에 지수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 주가 흐름이 뭐였을까요? 결국 경기 불황기에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세를 완전히 돌렸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고점과 고점 선을 캔들이 돌파하면서 이 저항선이었던 자리는 지지선이 되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지선에서 완벽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자 기업, 제로테마의 주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편하게 투자할 수 없고요. 그 주가가 단기간에 시세 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를 버텨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 제가 단 한 번도 런앤런이라든지 방송을 하면서 실적이라는 걸 빼놓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적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연평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 성장률을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강의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게 할 테니까요. 노란 채널과 노란 톡 많이 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면서 다시 한번 단기간에 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좀 사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실적은 4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3개는 분기 실적입니다. 3개를 쫙 더해 보시면 37억이에요. 근데 3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더한다고 한다면 올해는 2021년보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2021년보다 작년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요. 결국 리오프닝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피부에 대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결국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저도 좀 사마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좀 피부과를 좀 많이 갔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왔다는 것도 저는 현장에서 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건 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를 간단히 좀 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60분 봉 차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저점을 계속 좀 높이면서 그렇죠.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했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다시 한번 저 장기 이평선에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하면서 시세가 분출됐고요.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6,920원의 주가였지만 현재는 8,8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게 결국 주가가 만든다. 물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실적주 하면 재미없습니다. 지루합니다.
시간에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대한 리드 타임을 줄여주는 게 제가 기술적 분석을 얘기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캔들도 보셔야 되고요. 패턴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도 아셔야 되고요.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만큼 합리적으로 가져가는 곳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주가 하락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 하락한다는 건 PER 기준으로는 그렇죠? 주가가 싸지는 거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하락작은 실적주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한테는 투자의 기회 또는 손익분기점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뉴플렉스라는 좀 기업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XR, AR 연결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죠. 애플 쪽이랑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PCB 기판 쪽에 사실 오리엔트된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 모습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 좀 얘기를 할 텐데요. 21년 영업이익은 15억입니다. 근데 2022년 예상 영업이익은 220억 정도가 되겠죠. 영업이익은 10배 이상 성장하는 거고요. 햄버거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인 거죠. 물론 이때 시세가 분출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 어떤 재료 테마와 실적이 연결된다고 한다면 그 상승세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돈 버는 몇 안 되는 협동 로봇 기업이라고 런앤런에서 주강 특징주 소개를 드렸죠. 그 시세 분출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결국 그 상승에 대한 힘도 실적에 대한 무게중심을 놓으시면서 재료 테마가 나와서 시세가 분출된다면 좀 재밌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차익 시세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술적 반등 그리고 시장이 이미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부양책이 될 수 있는 힘은 실적입니다. 실적을 모르면 지금 시장에서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똑같이 주가는 하락할 거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많이 공부하셔야 될 텐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 갖다 되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랑 놀아통해서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고요. 다양한 시황 분석이라든지 주도 섹터들 공부하실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붕괴 이락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들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맛있는 종목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강의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강의는 언제나 반복해서 보셔야 실력 향상된다는 것 두 번, 세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공부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 한 줄평으로 이 시간을 또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한 줄평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유동성 장세는 다 잊어버릴 틈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들에 대해서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꼈는데 사실 지금 증시가 1년 반 넘게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에는 지금부터 경기 불황기가 도래한다는 전제 하에서 대부분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요. 종목 장세 플러스 알파 전 실적 장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좋고 기술적 위치가 낮아서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그 선구안이 매우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종목에 대한 집중, 실적에 대한 집중. 사실 이제 런앤런을 매주 진행하면서 뭐 큰 틀에서는 강조드리는 건 사실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차피 투자의 정석이라는 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정석은 이제 실적주, 실적주를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모아가는 전략, 본업 잘하는 기업, 그리고 경영진의 중요한 마인드, 뭐 이런 부분들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뭐 한두 가지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또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공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내가 주식을 엄청 잘한다고 해서 시장을 한 6개월 정도 떠나 있다가 오면 또 바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운이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가는 게 저는 운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준비된 사람한테만 수익의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저도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글로벌 증시 보고 유가 보고 환율 보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데이터들은 쌓고 시장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열심히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시켜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위해서 저도 전문가님도 노력해 주실 거니까요. 많이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헤어지는 게 또 아쉬우신 분들, 또 장중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전문가님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당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좋은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꼭 추가하시고 무료로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채널 추가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네, 그러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일단은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또 발송될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도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또 노란톡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추후에 또 채널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또 즐겁게 매매하고 실력도 향상하고 또 종목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수익 내시고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